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 도심 속의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바로 청주입니다. 이 청주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0몇 년도부터 최근 한 2년 전까지도. 근데 이 근린공원이라는 곳에는 실제로 천연기념물인 이런 하늘다람쥐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도를 봤어요. 봤는데 연결이 안 돼 있고 끊겨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제로 높은 지대에서 활강을 해서 이렇게 쭉 날라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근처에 알아보니까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좀 지대가 높아서 그쪽에서 서식을 하지 않나. 이 친구들이 실제로 활강을 해서 좀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이 된 건데 굉장히 희소한 일입니다. 도심 속에서 하늘다람쥐라니. 자, 근데 여기에 바로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영락없는 하늘다람쥐죠. 근데 이게 토종인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면 이 주변에 실제 서식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도망간다고 하셔가지고 이 개체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해외 하늘다람쥐인가? 키우던게 탈출했나? 또는 이런 생각도 되고 우려가 돼서 이거를 우선은 구조센터에 신고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비상구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친구를 우선은 잘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분께서는 아까 잡으려다가 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면 알겠죠. 우선 굉장히 귀여운 친구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연기념물 제328호입니다. 1982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하늘다람쥐가, 네, 영상 보니까 하늘다람쥐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첫날에 어머니께서, 네, 확인하셨을 때는, 네, 자연으로 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옆집에서 그 원래 처음에 발견됐던 곳에다가 물이랑 견과류를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옆집에서 확인하고 먹이를 이렇게 내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옥상 쪽에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 계단? 비상구, 네, 계단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 여기 발견했던 그 비상구라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있어서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와, 진짜 있네. 여러분 이게 지금 꼬리를 봤을 때는 확실히 하늘다람쥐고 생각보다 큰데요. 안 도망가네. 진짜 하늘다람쥐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선 이 친구는 확인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셨죠? 너무 귀엽게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봐요 이런 토종은. 근데 천연기념물이고 여러분들, 잘못했다가는, 잡아갔다가는 문화재청 또는 법이 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랑 실제로 환경청에서 있는 법, 이 보호종 야생동물 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보호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임의로 잡아가서 키운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근처에 있는 건데, 청주 365 응원 콜센터입니다. 그 여기 그 하늘다람쥐라고 우리나라 토종 다람쥐가 여기 발견이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다행히도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얘. 진짜 얘 눈치 보고 있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추우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엽다 해서 잡아가시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구조센터, 우선은 근처 지역마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역번호랑 해서 한번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해서 접수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주변에 뭐 야생동물들이 얘를 해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임시적으로 얘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는 거는 제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보호종이나 이런 것들을 방생해주는 거를 꼭 촬영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비행할 때 쓸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피부가 늘어나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분이 있네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계속 점프하려고 한다. 오, 점프하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주변에 서식지가 있으니까 우리 하늘다람쥐를 제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성남에도 있고 다양한 서식처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하늘다람쥐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연락 왔구나. 네. 우선은 구조해주실 분들이 오시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하늘다람쥐 어디 갔지? 아래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아무튼 선물 줄 거 미럼을 좀 가져왔는데 그거는 좀 챙겨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내가 줄 선물은 어? 그 미럼통 아닌데? 아 이거 미럼통 아닌데 작은 통 가져왔다. 이런 죄인장. 미안하다 철암씨. 안녕하세요. 이거 잡아두겠어요? 네? 이게 하늘다람쥐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희가 15층에서 밑으로 모르면 안 내려와요? 아 근데 지금 좀 찾으니까 또 안 보여요. 제가 방금까지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아 제가 충북에 시작했어요. 아 충북에 있어요? 저 오창이요. 오창이요? 아 멀리서 오셨구나. 여러분들 지금 하늘다람쥐가 밤에 나갔다가 낮에 들어와서 잤다가 밤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간 잠자는 서식처로 쓰고 있는데 아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산으로 가는 길이 다 차들이 다니고 해가지고 애가 못 돌아가는 건지 시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보호소에서 직접 한 번 더 방문해서 데려가서 산에 풀어주는 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셨고 아무튼 이 하늘다람쥐 친구가 어쨌든 못 돌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흑하고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 친구처럼 살이 쪄야지 동면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곰돌도 동면 들어갈 때 살을 엄청 찌우고 동면을 해야 곰에 살이 빠지고 동면에서 깨거든요. 그 정도로 칼로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살이 뚱뚱하게 쪄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걱정이고 아무튼 보호소에서 오셔서 수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호소에서 잡아두면 온다고 해서 여기 어머님이 잠시 자는 사이에 뚜껑을 닫아놨다고 해요. 얘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아 귀여워.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번에는 확인만 하고 도망간다고 하시니까 도망갑시다. 어? 도대체 어디 갔지?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바로 일어날 줄 몰랐는데 여기 숨어있어요. 미안해. 아유 시간 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살짝 열었는데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데 우선은 관계자분이 거의 다 도착하셨다고 하고 제가 상황 설명해드렸더니 괜찮다고 잡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 도망가지 않는지 지켜보고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애랑 지금 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야 너 진짜 그래도 산에 가야 되지 않겠니?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살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사실 보호소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족대예요? 지금 저기 매달려 있어요. 지금 아저씨 거 보니까 족대랑 그 조금 작은 게 없고 엄청 손잡이가 한 3m까지 풀리는 것밖에 없으셔서 좀 작은 걸로 빠르게 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거 좀 챙기려고. 역시 생물 유튜버. 그리고 잠자리채 아저씨 선물로 줘야겠다. 아저씨가 아래서 막아주시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미안해. 좀만 내려오자 친구야. 이리 왔어요. 옳지 옳지. 일로 일로. 아까 잡았다. 아저씨 네 잡았어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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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전하게 가자.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됐다 됐다. 아,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우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 하늘다람쥐 진짜 크죠.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히도 너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고 이 아저씨도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이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소를 갈 수도 있지만 아픈 친구들은 보호소에 가고 아프지 않은 친구들은 주변 산에 다시 방생을 해서 자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안전하게 잡아가지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40줄 왔는데 생각보다 살 많이 쪘네요. 야, 청주시에서 와 이렇게 두 번 연속 나와주셔서 수고해주셔서 우선은 안전하게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생하러 산을 타고 있는데 그 청주에서 유명한 그 하늘다람쥐 서식처 이 아저씨가 알고 계신 곳으로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생을 안전하게 해줄게요. 와 진짜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를 타고 올라가겠구만. 아이고 잘 가라. 이 잠깐 봤는데 정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쁘냐 이거. 아유. 아 여기 아저씨가 표정이 약간 손주보다 보세요. 아유 힘드실 텐데. 어이구 고고. 어이구 고고. 어이구, 어이구. 에이. 그래도 여기 있네요. 에이. 잘 가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 갔어요? 오 저기 올라갔어. 예, 네, 아유 다행이네. 좀 더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기 있어요. 아이고 오 엄청 빠르다. 자연에서 보면 이렇구나. 자 좀 흐릿하긴 해도 우리 하늘다람쥐 친구가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나무를 잘 타고 잘 올라가잖아요. 건강한 듯 보이고 어디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초입 부분이라 그래도 이 하늘다람쥐가 사람 근처로 막 이렇게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하늘다람쥐가 왜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났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곳이 원래는 산이었다가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서식처가 좀 파괴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동물에 관심이 있고 이런 많이 도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서식지에 대한 이제 야생동물들을 조금 이소하는 또는 전문가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이런 거를 같이 알아보고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연 기념물인 하늘다람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아 물론 이 친구가 여기에서 따뜻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주변에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뭐 자시라든지 밤이라 도토리 이런 것들을 사실 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하늘다람쥐인 것 같은데 나갈 곳을 계속 찾으러 나갔다가 들었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호소에서 관계자분이 보시고 구조한 이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 방생해야 될지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게 중요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신고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말고 시청에 연락하면 또 구조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를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은 특별 케이스로 바로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 친구를 아무튼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구조를 성공을 해서 자연에 방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하다 정부를. 하늘다람쥐 나처럼 귀엽네.